매주 월요일 정치 이슈를 짚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 인사이다 미식가 여러분들 입맛을 충족시킬 두 분의 대표 나오셨습니다. 자,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이상민 PD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아침부터 두 분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댓글들이 막 올라옵니다. 예. 유포프가님, 자, 영식당 너무 좋아요. 이것만 본다. 다른 것도 좀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 전체를 막 집어삼키는 분위기입니다. 자, 후보 간의 비난전에도 이어지면서 해당 행위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일단은 문자 논란, 예. 박영식 에디터가 좀 평가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뭐 근데 이제 본질은 무엇인가를 늘 고민을 하는데요. 네. 언론 보도를 보고 지금의 이제 상황을 딱 보니까 다 읽고 씹은 것, 네. 텔레그램을 누가 보냈고 누가 씹었고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땠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평가하는 기사들은 많고 대부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사과를 하셨느냐 지금까지. 네. 그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건희 여사는 사과를 한 적이 없고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 이게 본질인데 누가 읽고 씹었고 누가 누구 때문에 총선을 망쳤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집중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대목이 일단 하나가 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만 놓고 본다면 이전 투구 양상이잖아요. 딱 보는. 그래서 국민들의 민생이나 어떤 미래 비전이나 이런 거와는 전혀 관계없는 아하. 국민들은 전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뭐가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익숙한 방식인데 시기로 봤을 때는 특정 후보를 찍어내겠다는 방식으로 딱 보여져요. 왜 이 시기에 이 논란이 등장했는지 네.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이거는 흘리는 이 내용을 흘린 쪽은 결국 두 사람 간의 문자이기 때문에 이 문자를 보낸 쪽에서 흘렸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흘렸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드네요. 그러게요. 네. 뭐 언론한테 불리한 거니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네. 불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어적인 성격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그래서 그런 면들을 바라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용산 혹은 뭐 대통령실 여의도의 친윤계 이쪽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특정 후보를 찍어내는 방식이 또 한 번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실에서 전당 개입이 아니라고 전당대회 개입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그냥 당무 개입으로 보여요. 네. 이런 평가들은 너무 많이 하셨긴 했습니다만 좀 익숙하기도 하고 좀 질리기도 합니다. 당무 개입이다. 네. 예, 대통령님. 아니, 예? 그 네.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개입 이런 거 저기 우리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기 그 우리는 우리 그 미국에 가가지고 하와이 가신 것 같은데 하와이 가 있으라. 거기 가 있으면 되지 않겠나? 그 친구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가라 하와이 말씀이십니까? 네가 하는 건 반말인데.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하와이 가가지고 네. 인도 태평양 어? 그 전략을 좀 보고 네. 미국에 가가지고 나토 나토 NATO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 회의 해가지고 회의를 예. 잘 해가지고 예. 회의적인 거를 잘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란 중에 또 외국에 간다는 것도 참 미국 가는 아니 외국에 가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 좋습니다. 예. 아니 뭐 문제는 아닌데 좋습니다. 외국 나가기 전에 항상 뭔가 문제를 터뜨리고 나가시니까. 일으키고 나가. 아니 문제를 갖다가 문제로 보는 게 문제죠. 아 이것도 말. 생각을 바꾸는 생각을 해보세요. 체인지 싱킹을 해야지. 체인지 싱킹. 어? 예. 아 참네. 아니 이게 뭐 이게 따라만 가봐도 이게 누가 이 텔레그램을 흘렸을까? 네. 이거 해보면 이거 여사님이 나오잖아요. 흘리신 것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나왔는데 뭐 우리 그 집사람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습니까? 아니 그럼 뭐, 이슈가 그거니까. 우리 지금 나토 지금 얼마나 지금 안보가 지금 불안한데. 아무도 관심이 그쪽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안보 지금 중요합니다. 네. 근데 기왕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그 한동훈 그 후배 한동훈님께서 그거는 저기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물어보시고. 네. 그건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니죠. 알겠습니다. 개입을 자꾸 하게 만드시네요. 박영식이가 원흉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 박영식이 문제입니까? 아, 예. 저보다는 이제 언론에서 먼저 그렇죠. 그 내용을 캐치해서 보도했는데 그 소스가 누구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짜입니다. 정말. 예. 아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좀 예. 눈에 띄는 게 한동훈 위원장한테 김건희 여사가 문자
보냈던 부분, 이거는 이제 팩트잖아요. 네네. 공개했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한테 보내는 게 맞냐. 만약 그런 어떤 일이 있으면 용산하고 아니면 대통령하고 얘기를 했다가, 그러니까 당으로 가는 것보다 일로 하는 게 그렇게 전달한 방식 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이상하지 않냐. 먼저 보여주기 액션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자체도 문제 아니냐. 예. 이게 더 커 보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요. 보여주기 식이라면 무엇을 보여주고자 네. 했던 거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때문에 사과를 못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는 원래 사과를 하는 마음이 다분히 있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의 책임이냐. 총선 패배의 책임은 역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있다. 이제 이런 사람이 총선 패배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전당대회에 또 나와가지고 그 두 가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이거를 같아요. 이거를 이제 결과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저는 일단은 이 대목을 보자면 그러니까 그 방식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네. 대통령실의 어떤 업무 체계 방식이나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갖게 됐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참모들이나 혹은 실제 공식 라인을 통해서 이런 의견을 비대위원장에게 전달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 그래야죠. 과거 2020년에 우리가 고발 사주권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예? 이미 김건희 여사와 당시 한동훈 검사가 300번 넘게 문자를 주고받던 사이예요. 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한동훈 후보의 해명은 제가 뭐 달리 전하진 않겠습니다만 공사 부분을 뭐 양쪽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뭔가 저런 연락을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보내가지고 아 뭐 처분을 받겠다 일임하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도 뭐 그리 이상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연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공식 라인을 통해서 주문을 하거나 조언을 받을 대통령실 참모도 있을까? 이것도 일단 궁금하고요. 아마 네. 아무도 어떤 뭐 조언을 할 수는 없었던 분위기라고 저는 읽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은 아까 잠깐 출연하셨던 대통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님이 근데 이걸 안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 한동훈 여사 나오셨습니다. 네, 후보님. 저는요? 예, 저는요. 공적인 관계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 예. 사적인 친소 관계가 영향을 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너무 주목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입장은 계속해서 고수할 예정입니다. 그럼 과거엔 왜 그러셨어요? 왜 아까 그 330차례 그 문자 주고받았다는 문자 보셨어요? 아이고 그 말만 하면 그렇죠. 아니 무슨 문자를 얘기하시는 건데요? 그 문자요. 보도된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실제 있었던 박영식 일입니다. 박영식 씨는 민주당 기관 방송인가요? 오, 저는 예수가 없고요. 무슨 소리 하는지 당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박영식 씨가 하는 말 자체가 진짜 배신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배신이다. 세게 나오시네. 아니 실제로 공사 부분 못하시고 제가 이런 식으로 박영식 씨를 비판하는 것이 바로 수평적 당정관계. 참네. 뉴스 토마토의 합리적인 쇄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말씀인데 잘하시네. 비판을 아무리 하셔도 좋으나 저는. 참겠다 이렇게 말씀 잘하시네요. 아 잘하신다. 요즘에 그래도 네. 또 폼이 좀 올라오셔가지고 네, 어대한이라는 표현 네. 때문에 이제 이 시간만 좀 잘 견디면 뭐 되는 거거든요. 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표현도요. 알겠습니다. 비가 올 구름을 계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어렵지만 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따가 또 출연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간의 의혹 중에 한동훈 전 위원장께서 뭐 보정 속옷을 입는다라든지 이제 여타 장신구에 대한 그런 논란이 또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댓글도 좀 오고 댓글도 좀 댓글을 읽는 사람은 도대체 어느 정당 출신인가? 아니 저 정당이 아니고 정당이 아니고 시청자 애청자 분들입니다. 그런 댓글은 구태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여기 저는요, 구태가 많이 계시네. 저는요 이런 구태들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한데요. 연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연판장 구태도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당원과 국민들께서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반드시 연판장 이번에 하신다 그래놓고 안 한다는 분들 계신데요. 네. 하십시오. 하시라고요? 왜 그거 뺍니까? 네. 저는 반드시 극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전판장 얘기를 예, 하셨으니까 예. 바로 한동훈 네. 후보께서
지금 이 국민의힘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 후보 사퇴하는 기자회견을 열라 하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NS에 그래 해라 밝혔고 해봐라 라고 했는데 결국은 취소하지 말고 예정대로 추진하고 빠지긴 했는데 결국은 취소를 했습니다. 자 이번 당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이제 우리 잠깐 출연하셨던 네.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을 보신 것처럼 일단 전진 앞으로 뚜벅뚜벅 그렇죠. 전진하는 모습입니다. 연판장 논란 뭐 제끼고 할 테면 해봐라 그리고 뭐 기자회견도 해라 이제 라는 식으로 나왔다가 강경한 대처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당내 이제 논란이 많다 보니까 일단 기자회견은 어제 취소돼버렸어요. 먹힌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예, 된 것 네. 같고요. 당심은 이제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계속적으로 의심할 거라고 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결과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이미 대구 경북 70대 이상 보수층 이쪽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대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마음속에는 아니야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자리하고 있을 거야라는 어떤 기대와 희망이 이 대구 경북 70대 이상 보수층에서는 있을 그러니까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후보하고 아직까지는 관계성이 좋을 것이다. 예,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믿음을 같아요. 믿음을 갖고 있을 것인데. 근데 이런 사건들이 자꾸 터지니까 당심은 흔들릴 거고, 흔들릴 거고.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일종의 배신, 네. 배반, 배신자 프레임이 더 강화가 될 거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런 것들을 믿고 싶지 않아 했던 당심이 이제 그쪽으로 쏠려 나갈 것 같다고 생각. 되고 이 텔레그램 문제건이나 이런 사퇴 연판장 기자회견 취소와 관련된 움직임과 관련돼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진실 게임 양상을 가고 그렇죠. 있지만 당심은 진실 게임 양상과 상관없이 그저 이런 상황에 몰입하면서 상당 부분의 당심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계가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 믿고 싶지 않았던 분들마저도 이런 내용에 점점 이제 쏠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희룡 후보나 친윤계로 몰아질 이쪽 표로 당심이 기울지 않을까라는 당심이 확 기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예, 예. 아 이런 것들이 진짜 이 상황 홍준표 시장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요즘 말씀 많이 하시네요. 한동훈이가 인자 뭐 하는 거야 인자 한번 기자 한동훈이가 죄송합니다. 예. 화양연화 같다고 했던 시절이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예. 우리한테는 인자 지옥과 같은 시절이었어요. 네. 자고 일어나면 검찰 조안으로 우리 진영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검찰청에 줄을 잇고 내는 야당 대표를 하면서 네. 인자 아, 우시는 겁니까? 피눈물 흘렸어요. 아, 피눈물 흘리셨군요. 수백 사람 천여 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불려가고 수백 명은 직권남용으로 정치 사건으로 구속되고 조사받다가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네. 판사들도 100여 명이나 조사를 받고 군사정권 때보다 더한 사법부였어요. 야당 대표인 내도 1년 6개월 동안 뒷조사받았어요. 내 그걸 어째 인자 잊을 수가 있습니까? 네. 예? 당원들도 정신 차리세요. 그걸 조선제일금이 아니라 조선제일금이라고 또 지켜세운 거 언론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조작제일금이라면서요? 그렇죠. 네. 그 언론들도 당시 한패였어요.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퓨처가 없다. 미래가 없다. 그걸 잊으면 우리 당원들에게 미래가 있겠지요? 정신을 차려라. 예. 끌어 봅니다. 아유. 아니 근데 네.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홍준표 강해요, 시장이 오늘. 최근뿐만 네. 아니라 무슨 이제 그 여의도에서 일이 터지면 항상 등장하시는 네. 거는 요즘에 그 진중권이가 싫쳐 가지고. 자, 그때 그 좀 말씀 조심하십시오. 설치다니요. 진중권이가 진중권 교수가 한동훈이 편 드는 거 보았죠? 봤습니다. 예. 그 전당대회 개입을 하는 거 보니까 한편인가 봐. 한편인 것 같아요? 모르지. 낸 핸드폰 비밀번호가 27자리가 아니에요. 아, 이 조심. 아, 이 세게 말씀하십니다, 요새. 아무튼 얼치기가. 예, 얼치기가 총선 때부터 당을 이리저리 휘두르고 있으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 네. 정신 차려라. 영어로는 wake up. 일나라. 일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예. 그래요. 아, 근데 센 것 같아요. 센. 저대로 SNS에 네. 글을 진짜 쓰셨고 진짜 썼어요 그대로. 네. 이게 지금 그대로 쓰셔가지고 조작 제거. 정신 차리. 아류 정치 검사. 아류 검사. 게다가 아이폰 비밀번호 깔아. 비밀번호 27자리. 예, 네, 이것도, 이것도 얘기했고. 얼치기... 어떻게 다 외우는 거? 얼치기 좌파. 어? 진중권 이 얘기 진짜 하셨거든요. 홍준표 대구시장 정말로 한동훈 후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노선을 너무, 잘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잡았다고 보고요. 끝난 것 같아요, 노선이. 홍준표 시장의 이제 최종 예. 목표는 결론적으로는 대선이기 때문에 예. 당권을 거머쥐는 사람이 자신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이 일단 당대표가 되는 것도 맞겠고요. 그리고 차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이 뭐 당생활도 오래 하지 않았고 실제 누구를 통해서 당대표가 됐고 당대표 이후에 실제 총선을 어떻게 진두지휘를 했는지 얼마나 또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아마추어 같아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판할 지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최근에 만나는 인물들을 보면 한동훈은 안 만나줬잖아요. 한동훈만 안 만났어요. 근데, 나머지는 그래도 만났어요. 근데 대충. 최근에 만난 분 중에는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이제 치맥 페스티벌에 네. 같이 치킨과 맥주를 부여잡고 모자도 쓰시고 사진까지 찍힌 원희룡 후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를 만난 뒤에 이 메시지가 나온 걸 보면 실제 오늘 시점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 텔레그램 논란에서 2차전은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당시에 누군가와 함께 음흠. 사적 공천을 했다라는 의혹 제기를 아. 원희룡 캠프 쪽에서 했어요. 네. 근데 이런 걸 이제 얘기를 듣고 그대로 SNS 글에 반영하시진 네. 않았는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예. 또 가장 최근에 만난 게 또 원희룡 후보 아니겠습니까? 음흠. 이제 이런 이제 맥락을 또 본다면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과 누구 쪽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서 있는가라는 생각을 예상케 합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 정도로 이렇게 비판을 하실 거고 이 정도로 이제 이 어떤 전당대회 국면에 메시지를 내실 거라면 차라리 그냥 전당대회 나오시 그랬어요. 근데 안 나오시고 이제 이렇게 외곽에서만 절대 없이 저 자 예. 팩트만 얘기를 해야지 야지를 저렇게 놓고 야지 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중도 중도 어리셔 안철수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방자하다 박영식이 참 인자 알겠습니다 홍준표 시장님 안녕하세요 나왔어요 더 나오셨어요 같이 치킨 먹었잖아요 예 한동훈 후보가 김 여사 문자 논란을 전당대회 개입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전당대회 예,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행태는 당을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해당 행위입니다. 해당 행위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자를 모두 공개해서 공개하셔야 되죠. 오해와 예? 이 논쟁을 음흠. 해결하세요. 그리고 저는 창윤입니다. 네? 창윤. 참윤은 뭐죠? 창윤. 예. 참윤. 같이 만든. 창립. 창립한 그 오픈 멤버. 네. 오픈빨. 네. 오픈빨. 그 멤버인데 이 정부와 함께 간 이 제주도에는 이 천혜향도 있지만 또 감귤 얘기를 또 하시네요. 감귤이 아니에요. 예. 가만히 계세요. 알겠어요. 레드 향이 있어요. 레드 향도 있구나. 예. 상큼하죠. 수배는 예. 홍보를 했어요. 예예예. 예. 제가 네. 당대표가 되면 우리 대통령실에 누구보다 따뜻한 협력자이자 네. 쓴소리 누구보다 많이 하는 레드 팀장이 될 겁니다. 네. 레드 향. 레드 향이 레드 팀장이 상큼하게. 한동훈 후보는 경험이 없어요. 풋과일입니다. 풋과일. 풋과일요? 잊지 않았어요. 저는 원숙하고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잊지 않은 풋과일이랑 총선 기간에 손도 잡고 그렇게 잘 선거운동도 하시고 한동훈 얼굴로 선거까지 치렀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또 이제 와서 풋과일 이런 뭐 얘기하시는 게 그렇게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예. 뭐 어떤 말씀? 고소하세요. 아니, 고소를 왜? 아니 제가 고소를 왜 합니까? 분위기 다 죽었어 지금. 아니 분위기가 조금 죽었지 않고. 시청자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하네요 다 좋아하시고. 가만 있어서 뭐 합니까 지금? 댓글에 지금 크크크도 없구만. 지금. 아니 크크가 많아. 크크가 많아요. 계속 크크크예요 계속. 예, 크크가 많아요. 무한 책임을 져야지. 원희룡 후보까지 나왔는데 예. 제주도에 토마토 맛있는데. 제주도는 감귤 아니에요? 제주도는 레드향.
천해요. 저번에 한라봉 예, 얘기하시던 레드양하고 다음 주에는 한라봉 좀 사세요. 말씀 나온 게. 예, 알겠습니다. 호도 알겠습니다. 그 한라봉 닮았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만 하고 사질 않는. 사겠습니다. 예. 구매하세요. 예. 자 지금 한동훈 후보, 아. 원희룡 후보가 상당히 지금 대립하는 모양새인데 대통령실은 뭐 우린 관여한 바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겠다 앞으로 전당대회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선을 딱 긋고 있다고 예. 보고요. 근데 저는 이 뒤에 말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각 후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각 후보나 운동원들이 이거는 이제 한동훈 후보와 음흠. 한동훈 캠프, 한동훈 주변에 있는 아까 홍준표 시장이 지적하신 좌파 얼치기, 좌파 얼치기 뭐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지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한동훈 후보가 열심히 그 인터뷰를 하고 계시잖아요. 언론에 등장하셔가지고 네. 왜 우리 뉴스토마토에는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좀 모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이제 이 용산을 연상시키는 발언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방어적 입장에서 여러 이제 그 해명을 하시면서 동시에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발언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를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엄포를 놓는 것처럼 보였고요. 네. 다만 근데 그 당대표를 뽑거나 당대표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과정 모두에 있어서 그동안의 대통령실의 개입이 없었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건 또 전화했고 뭐 이게 뭐 다 나오잖아요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일어나지 않는다. 늘 개입을 해왔던 걸로 국민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실의 어떤 해명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와닿지 않았고요. 그리고 당장 민주당에서도 네.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논평을 냈는데 김건희 여사의 이건 공식적인 당무 개입이자 정치 개입이라는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대통령실의 해명 중에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는 아마도 민주당을 또 의식한 그런 논평이 발언이 아니었을까? 민주당도 함께 의식한 거라고 얘기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네. 대통령실의 이런 어떤 선을 긋는 입장은 저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 같아요. 네. 앞으로 어떤 형태로 한동훈 대세론을 꺾을지에 대한 2차전, 3차전 4, 5차전까지 이미 저는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해명으로는 어떤 국민도 설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한동훈 꺾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럼요, 네, 그럼요. 해석을 해 주셨지만, 네, 김종인 위원장님. 그 내가 봤을 적에, 예. 그 오는 그 7월 이제 23일에 그 당대표 이제 선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온 그 사람들의 그 면면을 그 보이 쪽에 네. 아침부터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그저 박영식이가 짜증나게 땀을 내내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거 예, 예. 과연 그 당에 처한 상황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석한 사람이 내가 없다고 봐요. 과연 그 보수 정당의 그 당대표라는 사람이 원인을 모르고 정말 보수라는 말을 강조하지를 말고 그 자꾸 저기 어떻게 하면 사회 구조 그런 거를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아쉽다고 봐요. 아 김종인 위원장님이 좀 뭐가 그 맨날 상대당에 그 욕하고 예. 그 운동권 청산하자고 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그 미래가 없다고 봐요. 미래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럼 누구한테 맡겨야 되노? 알겠어요. 아니에요. 제 혼자 하는 말입니다. 아니, 그 계속 이걸 안 할 적에는 네. 그 계속 그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본다고 네. 한다고 봐요. 아, 혹시 예. 또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위원장한테 또 요청을 부르면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또 가십니까? 뭐? 또 가세요? 뭐라고? 아유, 자꾸 못 들은 척 하시고. 아니, 국민의힘에서도 부를 수 있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부를 수 있잖아요, 예, 위원장님을. 오시라고. 예. 들려, 임마.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예, 아, 그럴 필요가 예. 없습니까? 아, 저 자식이 놀리네. 예, 아, 놀리가 아닙니다. 시계를 갖다 줘야 되는데, 네. 시계를 풀어야 되네. 예. 자, 김종인 위원장께서 또 나오셔가지고. 예! 안녕하십니까. 김수석. 가만 계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보험을 능멸하고 국민을 씁니까?
아, 좀 죄송합니다. 아이고. 살상 부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살상 결선 투표를 살상 할 것이다. 살상 우리 당에 살상 이 고전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살상 김건희 여사. 예, 제오빨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예. 저도 사실 총선 때 본 의원이 소지역 선대위원장으로서 사실 수도권 선거에서 상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승적인 입장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정 정도에서 왜 김건희 여사가 그 사과의 입장을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왜 그 문자 보기만 하고 넘겼는지 그거를 의심한다. 이거를 무슨 말이십니까? 많이 가지죠 지금. 예, 그 무슨 말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국민 없습니까? 사실 똑바로 안 했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아니, 웃지 않고. 문자를 왜 읽씹했는지 사실 그거 의심이 가진다 이 말씀 드리는 거다. 아 예예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김성태 전 선대위원장께서도 당시에 그 사과가 필요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이시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문자를 봤는데 왜 그거를 그 왜 일심했냐? 그 의심이 간다. 그럼 한동훈 후보가 잘못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잘못이 아니고. 아이고. 문자를 왜 이렇게 일심했느냐? 이야.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렇다는 거죠. 예. 코가 좀 막히시는 것 같긴 한데 오늘 좀 좀이 아닙니다. 많이 막힙니다. 많이 막히. 가만히 계세요.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국민이 웃습니까? 안 웃어요. 하나도 안 웃어요. 나는 왜 웃어요? 그게 무슨 말인데요? 코가 엄청 막히시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강서 주민 여러분. 아, 또 강서 주민 여러분까지 또. 아. 알겠습니다. 강성 아 강성구가 지역구이죠. 강성 지역구시니까요. 예. 아.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앞으로 진짜 다른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예. 문자하고 김건희 여사 얘기가 지금 나와가지고 예. 이게 과연 맞나 싶은데 예. 자 민주당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아, 민주당은 당대표 예비후보자 등록 이번 주 시작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 전 대표죠. 연임 도전 공식할 거로 보이는데. 자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첫 연임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한번 박영식 예. 후보 아 박영식 후보란다 박영식 후보 예. 네. 그 연임에 이게 성공하면은 당연히 지금 이제 가정입니다. 연임에 네. 성공하신다면 이게 새정치민주회의 당시에 김대중 전 총재만큼의 어떤 막강한 그렇죠. 힘을 가진 대표가 되는 거니까요. 뭐 총선을 통해서 체질 개선을 했다라는 평가도 있고 좀 더 단합된 민주당을 만들었다라는 평가 속에서 네.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다시 돼서 연임에 성공한다면 그만큼의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사당화 논란이나 네.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은 당의 건강성과 다양성에 대한 문제를 삼고 음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그 어떤 개개인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묵살하지 않는다면 다양성이나 건강성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연임에 성공한다면 2026년까지 2026년에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로 대선에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 논란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뭐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범야권이 국회 다수를 점하고 있고 지방선거에서도 좀 더 유리한 국면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대통령의 국정 지도를 감안한다면 네. 유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지방선거에 대한 결과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선거에 대한 책임론이 또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이슈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재판과 사법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당대표를 또 민주당이 떠안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우려들인데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면서 동시에 입증을 해야 될 과제라고 과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도 잠시 뒤에 출연을 해주시겠습니다만 네. 이번에 나오셔서 결론적으로는 뭐 민생, 민심, 경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자신이
당대표로서 해결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걸 것 같고요. 국민을 위한 또 진실규명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2년 동안 대통령이 의심을 받고 있는 수사 개입 의혹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종합특검 문제 네.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민생경제 회복 그리고 진실 회복 이 두 가지를 슬로건을 내걸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나오는 거 맞습니까? 예. 예. 예, 상당히. 아,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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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운이 없으세요? 지금 힘드신가요? 힘드세요? 뭐 문자 폭탄 때문에 아니, 이제 혹시... 한 마리 했는데 예. 질문 폭탄을 던지는 건 혹시 그 애완견? 예, 아이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저희 아니 애완견 키우시냐고 지금 질문하는데 아, 예, 예. 아니 발작을 하시네요? 예. 발작이 발작이라고 찢었나요? 아니 아 왜 그러십니까 진짜? 예, 국민의 삶이 어렵고.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왜 웃죠? 아니요. 그냥 비웃는 겁니까? 아니요. 무슨 비웃기는. 예, 미래를 잘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야당을 정말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장은 조만간 예. 나오시겠죠? 예. 예, 잘 밝히겠습니다. 네. 내일 입장 내시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그 후보 등록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전에 내시려면 내일인데 내일 정도 해야 돼요. 오늘 질문, 아니면 내일인데 아니 질문을 받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자꾸 아 어느 일보 기자죠? 예 뉴스토마토 일보 기자입니다. 기자입니다. 예. 스픽스 아니었나? 아니 왜 과거로 얘기하십니까? 쓸데없는 하십니까?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도 나오셨는데 자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아주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보다는 최고위원 선거가 더 관심을 끄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민주당은 지금 최고위원 선거에 지금 관심이 가는 건가요? 이거 한번 짚어주시죠. 뭐 지금 상황을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후보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이름 언급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네. 김민석, 강선우, 김병주, 뭐 한준호, 이거 또 원외로 가면 정봉주, 김지호, 박완희, 최대호, 전현희, 민영배, 많아요. 게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현주 의원까지 13명 정도 되네요. 네, 출사표를 던져가지고 실제 지금 후보자가 9명이면은 컷오프를 해야 되거든요. 네. 컷오프도 지금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최고위원 컷오프에 높게 들어갑니다. 절반 이상이거든요. 50% 또 56%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이 최고위원 후보들은 친명이다. 내가 바로 진짜 친명이다. 이걸 호소할 수밖에 없고 내가 민주당의 원조다. 이제 이 두 가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명심 경쟁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최고위원이 만약에 이제 된다면 실제 당내 입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네. 내가 진짜 친명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이른바 이제 친명 마일리지를 쌓는 가장 결정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복당해가지고 선거를 치른 시기로 따지면 지금 기간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네.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 이제 권리 당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어떤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일종의 신분 세탁이라고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다만 이현주 의원이 어제 최근에 말씀하신 거 보면 그간 가진 역경을 경험하고 고민하며 통찰력과 동물적 감각을 습득했다. 그리고 영남 지역 보수층과 청년 세대를 포용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동시에 민주당 대표가 이제 누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를 보좌할 수 있는 선봉장이 되겠다. 이걸 내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 최고위원은 대부분 다 이제 친명 일색이 될 것이고 친명, 명심에 대한 경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컷오프 이후에 누가 남게 될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마지막으로 좀 준비... 아, 조국 대표가 저희 당도 여기에서요? 예. 전당대회 합니다. 예. 하죠.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서 반드시 뛰겠습니다. 네, 뛰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연임하시고요. 예. 연임이 아닙니다. 출마입니다. 아, 출마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상의 연임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왜냐하면 당대표를 하셨으니까 두 번째 도전이시면 출마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 종식. 네. 박영식은 이승만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겁니까? 예? 제가 저 이승만이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무리수였습니다. 예, 무리수 조국 대표가 두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다 됐어. 아, 예. 자, 오늘은 안녕하세요. 예, 오세훈 시장님. 우리 전당대회가
정말 치열하게 되고 있는데요. 예. 저한테는 관심을 너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섭섭합니다. 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니요. 저는 약자와의 동행을 성실하게 추진하는 분들에게 지지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태극기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태극기는 제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극기 큰 거 세우신다 그러면. 정말 그 오해입니다. 오해입니까? 조형물이 예. 아직 그게 각도가 나오지 않아서. 예. 근데 그 추후 설명에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태극기는 좀 생뚱맞다라는 지적들이 좀 있어서요. 그게... 이거 생뚱맞다니요. 우리나라의 국기인데 어떻게 생뚱맞습니까? 아니 뭐 국기는 70년 동안 생뚱맞았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 너무 그 초대형 태극기를 서울의 중심에 이제 갔다가 박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해석들이죠. 네. 의미를 따지자면 차고 넘치죠. 정말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짧게 설명드리자면요. 짧게 설계 공모를 하게 되면 네. 가능한 훨씬 가늘고 광화문 광장의 어떤 디자인이 설계에서 깨지지가 않을 정도로 시민들이 납득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어요. 믿을게요. 네, 네, 네. 우리 천만 시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시민들을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화이팅 하십시오. 아, 저 지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 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네. 네. 아, 잘생기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야, 홍준표 시장님이 저보고 잘생기셨다 그래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 얘기도 하셨습니다. 태극기도 지지하시나요? 아, 왜 그러시죠? 농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 이제 여기서 막 영시장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잠시 후에 대담한 대담에 이번에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있는 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좀 함께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식당 박영식 에디터 이상민 P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